초록빛으로 물든 청명한 산과 에메랄드빛 바다, 청춘과 낭만이 가득한 계절. 와, 여름이다! 이 무더위 속 당신의 입맛과 마음을 훔칠 뼛속까지 시원하면서 강렬한 맛이 여기 있습니다. 이거 홍해 바다를 이 한 그릇에 압축시켜 놓은 것 같은 그런 맛이에요. 지금이 딱 유일무이한 여름 별미를 맛보러 강원도로 떠나보겠습니다. 바람에 나뭇잎들이 춤을 추고 새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싱그러운 여름을 느끼며 굽이굽이 달리다 보면 한옥 한 채가 눈에 들어옵니다. 상상 속에서나 꿈꾸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를 여행을 하는 듯한 착각마저 드는 이곳. 어이구. 예전 시골집을 그대로 살려갖고 이렇게 식당을 차린 것 같아요. 그래서 예전 뭐 할머니 댁에 놀러 온 기분도 나는 것 같고. 시골에 어느 그 사랑채에서 먹는 아주 토속적인 맛이 나네요. 빛바랜 다양한 옛 물건들이 식당 구석구석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는데요. 하나씩 시선을 맞추다 보면 잊고 지냈던 옛 추억들이 떠오릅니다. 옛 향수로 마음을 넉넉하게 채웠다면 이제 배를 채워봐야겠죠. 헌데 다들 뭘 그리 맛있게 드시고 계신가요? 유부 맛도 좀 나면서 유부? 해물탕 맛도 좀 나고. 생선이 들어간 건 아닌데 약간의 생선찌개를 먹는 것 같은 네? 느낌도 있어요. 아니 유부라면서요. 시작부터 범상치 않죠? 붕어가 안 들어간 부어간 이런 건가요? 어이구. 식당 분위기와 딱 어울리게 전골 그릇은 솥뚜껑. 전골인 것 같은데. 담백함의 결정체 두부들이 먼저 자리를 잡고 칼칼한 육수를 부어줍니다. 고기도 있고. 생선 안 보이네.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좀 더 우렁차게 소리치면 유부의 두부로 속을 채운 그 이름도 낯선 유부만두가 존재감을 뽐내죠. 양념이 쫙 배었어요. 소개하겠습니다.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, 솥뚜껑에 끓인 두부 전골입니다. 사실 우리네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 중 하나죠. 헌데 좁은 산길을 굽이굽이 달려 찾아온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? 아, 범상치 않아요. 이 몸속에서 이 고소함이 막 버득버득 터지는 것 같습니다. 예, 음식을 먹다가 보면 이제 이게 취하고 음식에 취하고 또 분위기에 취하는 이런 구조인 것 같아요. 네. 옛 소품들을 모으고 전시해 분위기에 빠지게 하고 또 음식 맛으로 취하게 되는 이곳. 모두 이분의 작품입니다. 그리고 그 시작은 이 집 때문이었다고요. 이 집 자체는 1950년도에 지은 집입니다. 그 당시에 그 집을 이제 개조를 해서 식당으로 지금 개조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상태고요. 그 느낌에 맞는 음식을 찾으려고 되게 처음에 고생을 많이 했죠. 세월이 흐른 건 70년 된 이 건물뿐만이 아닙니다. 20년이 넘도록 외길만 걸어온 주인장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. 아이고, 옛날에 호텔에 계셨나? 서울 호텔에서 한식만 한 20년을 했고요. 네. 우와. 그리고 개인적으로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네. 술에 맞는 안주를 찾다 실력적이군요. 이렇게 된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. 오직 한식만을 위해 뚝심 있게 한 우물만 판 사장님. 우와. 이제 축적된 그의 노하우를 들여다볼 차례입니다. 자고로 전골이라 하면 주 재료와 어깨를 나란히 할 주인공이 또 있습니다. 바로 육수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. 먼저 요 네 가지로 기본 맛을 낸다고요. 해물탕이랑 짬뽕이랑 들깨탕 세 가지 맛을 조합했다 그랬죠. 세 가지를요? 그 맛을 내는 재료들. 하나의 전골에서 세 가지 맛이 난다는 사장님표 육수. 먼저 네 가지 재료들은 육수가 잘 우러나게끔 한 소끔 끓여준 뒤 압력 솥으로 다시 모실게요. 뼈 같은 경우에 7시간 이상,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뼈를 맛을 우러내야 다 우러난다 이런 식으로 배우는데 압력 솥을 쓰게 되면 그 시간을 절반 이하로 단축시킬 수가 있어요.